안녕하세요. 셰프크루 대표 제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의도치 않게 이제 좀 먹방을 조금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이제 가장 이제 기쁜 순간들은, 물론 작은 거에서는 저희 학생들이 뭐 시험에 통과했거나 잘 졸업을 했거나 뭐 영어 점수를 맞았거나 막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거 이상으로 좋은 직장을 잡고 좋은 연봉을 잡고 그렇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서 저를 또 초대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셰프님 저희 한번 가게 오시죠. 그래서 저희가 막 먹으면 서비스도 막 내주고 뭐 좀 싸게도 해주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약간 이제 요리 전문 유학원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여기서 시내에서 한 10년 정도 요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런 재미에 요런 맛에 지금 유학원을 이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정찬혁이라는 학생이,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 그 마스터 셰프 코리아에 나와가지고 조금 이제 시끌시끌했던 애 그냥 이제 저희 이제 유학원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시드니 르꼬롱 블루 하고 이제 멜번에 이제 윌리엄 앵글리스라는 이제 요리 대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는 레스토랑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케이크샵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뜬금없이 카톡으로, 아 셰프님 뭐 옛날에 저희가 찍은 사진이 있나요? 막 해서 막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몇 개 있지? 그러고 이제 보내줬는데, 이제 오늘 이제 할로윈입니다. 오늘 이제 촬영하는 날짜가 이제 할로윈인데, 요런 이제 케이크를 보내왔어요. 케이크를 보내왔고, 이게 케이크 메일이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게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유명하고 다양한 형태로 케이크를 만드는 회사더라고요. 뭐 뒷광고는 아닙니다. 그 안에 저 안에 제 사진 자, 찬혁이랑, 저희가 이제 4주년, 어떻게 보면 이제 4주년 됐습니다. 4주년이 됐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얼굴하고, 얘 사진하고, 도배를 시켜놔가지고, 이렇게 이제 줬어요. 그래서, 이 이제 프린트 된 그 사진도 먹을 수가 있는 케이크인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내줘가지고, 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왜냐면 너무 뜻하지 않는 또 선물이라가지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이제 뭐 웃을 일이 별로 많이 없었는데, 또 요렇게 케이크를 주워가지고, 또 이제 영상 또 컨텐츠로도 이용할 수 있고, 참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아, 요즘에 이제 주위에서 제 걱정을 하도 많이 해주세요. 기분 전환이 조금 이제 필요할 차에, 또 기분 전환하면 이제 단계 아닙니까? 단계 또 땡기는 그 찰나에, 사실은 이제 유학원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15년 전에 이제 호주를 왔을 때, 당연히 이제 유학원을 통해서 왔었고, 뭐 유학원은 뭐 사기꾼이다 막 이런 이미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도 봤고 저희가 알고도 있는 뭐 그런 거라서, 처음에 이제 요리 전문 유학원을 운영을 할 때 그냥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은 이제 셰프였다가 이제 유학원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소리를 듣지 않을까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요 10년의 요리사 이제 경력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다가갔었고, 뭐 그게 이제 나름 다 나름 먹혀서, 여러분도 아시고 있으실 거지만 뭐 상도 받고, 그 나름 이제 시드니에서 이제 호주에서 자리를 잘 잡은 거의 이제 유일하죠. 거의 유일하게 이제 10년 경력의 이제 셰프가 또 직업 교육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학원에서 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제 경력도 있어서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이제 전문 유학원이고, 그래서 이제 좀 특이하게 특색 있게 저희가 이제 자리를 이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이제 또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혹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저한테 또 이렇게 연락도 많이 해주고, 또 위로도 또 해주고, 또 위로를 서로 이제 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와 학생의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셰프의 동료로서, 그 다음에 형, 동생, 뭐 이런, 뭐 오빠, 동생 이런 관계로서, 이제 천천히 저희가 이제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는 거에, 사실은 되게, 되게 뿌듯하고, 아, 내가 이 요리 전문 유학원을 시작했을 때 그 마음으로, 아, 진짜 잘하고 있구나. 대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공까지는 잘 달려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좀 저희 유학원 좀 자랑을 하자면, 사실은 유학원이라는 거는 거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 다양한 부분에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 분야에서 뭐 저처럼 뭐 10년을 일했거나 뭐 이런 분들은 없습니다. 네,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요리 전문이고 호텔 전문, 그러니까 하스피탈리티 전문이라서 이제 가장 차별적인 이제 직업 교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직업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이제 이력서를 어떻게 만들고 호주식의 이력서를 어떻게 만들고 자소서를 어떻게 쓰고 호주의 요리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얼마나 다양한 그런 이제 산업들이 안에 있고 그 이제 사업에서 내가 어떻게 잡을 찾아야 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인터뷰를 봐야 되며 어떻게 트라이얼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의 경험 혹은 저희 이제 셰프크루 이제 500명 가까이 되는 네, 그런 선배님들 네, 저희 학생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네, 여러분들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저희가 이제 이민 법무사님을 초청해서 이제 무료 이민 법무 세미나를 진행해서 다양하게 이제 바뀌고 있는 이민 법무 저희과에도 여러분께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네요. 한국에서 이번에 한 12월 달이면 아마 설명회를 하러 제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간다고 하면 네. 행사 일정을 저희가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저를 또 보시고 제가 한 2시간 동안 강연을 합니다. 이제 호주 요리 유학이 과연 무엇이고 왜 호주 요리 유학을 와야 되며 어떠한 장점이 있고 다른 나라와 차별된 점이 무엇이 있으며 다양한 요리 대학교의 옵션을 저는 약간 유학원의 입장보다는 약간 여러분들께 요리사 선배의 입장도 뭐 비싸고 좋은 게 여러분들을 뭐 성공으로 이끕니다 뭐 이런 이딴 얘기는 제가 하진 않습니다. 셰프크루는 유학원이 아닙니다. 셰프크루입니다. 우리의 슬로건은 뭐다? 우리는 꿈파리가 아니다. 조금 더 이제 요리사의 입장으로서 여러분들께 다가가서 네. 그런 설명회를 진행을 하니까 네, 설명회 만약에 공지가 올라가면 네, 여러분 많은 신청 네, 부탁드리고요. 이제 처음에 영상을 시작했을 때와 다르게 이제 유학원은 이제 홍보 영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차여가 또 이렇게 또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맙고 근데 앞으로 이제 잘 되길 빌고 다른 이제 모든 셰프 크루 학생들이 호주에서 다 자리를 잘 잡아서 원하는 바를 다 이뤘으면 좋겠어요. 물론 시기가 또 시기이고 또 시국이 또 시국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힘든 거는 뭐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럴 때는 네, 언제나 저에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여러 상담들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진로 상담이나 또 이민 상담이나 또 미래에 대한 상담을 언제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셰프크루 유학원이라는 게 이제 학생을 이제 수속시켜서 이제 호주에 오게 하고 학교를 보내는 그런 단순한 정말로 행정처리를만을 위한 유학원이 아니라 이제 대학교가 끝나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셰프로서 호주에 자리를 잡고 이제 본인의 이제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이제 누구는 호주에서 이제 뿌리를 내려서 살고 누구는 다시 뭐 한국이던 외국에서 이제 나가서 자기 경력을 쌓아 나갈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네트워크에 이제 저희가 이제 중심이었으면 좋겠고 유학원이 아닌 약간 이제 소속사의 느낌으로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JYP고 저도 셰프였으니까 저희 이제 학생들은 이제 연습생처럼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학생들을 지원해 주면서 어차피 그 학생이 잘 되면 저희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저희 회사의 광고 효과도 있고 학생과 고객이 아니라 저는 사실은 이제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용하실 수 있으면 저를 충분하게 이용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셰프크루를 통해서 이제 수속하시면 저는 이제 돈을 버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파트너의 관계, 요리사의 선후배의 관계, 혹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렇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찬혁이가 이 케이크 좋으니까 한번 먹어봐야 되겠죠? 자, 이 케이크입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특이하네요. 이게 사진이 요렇게, 네, 요렇게 뜯어지고, 요거 이제 아이싱 위에다가, 네, 요렇게 프린트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그래서. 요렇게 안에는 이제 초코 케이크하고 밖에는 이렇게 이제 아이싱이 이렇게 있어요. 아 너무 맛있다. 제가 당근 주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최애 주스입니다. 당근 주스랑 치어스. 너무 달지도 않고 식감도 굉장히 좋고